안녕하세요. 엑스옥TV입니다. 13호 태풍 버빙카, 14호 태풍 플라산, 15호 태풍 솔릭, 16호 태풍 시마론까지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9월 16일 오전 7시 30분경 13호 태풍 버빙카는 중심기압 955헥토파스칼, 중심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42m로 중국 상하이에 상륙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앞다투어서 1949년 글로리아 이후 75년 만에 상하이를 관통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 위력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태풍 글로리아는 1949년 중국 상하이에 상륙했던 태풍으로 1600명 이상이 사망했었습니다. 어제 중국 상하이는 그야말로 온 도시가 긴장 속에 태풍을 맞이했습니다. 무려 14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시아의 최대 테마파크인 2016년 6월 16일에 첫 문을 연 상하이 디즈니랜드도 어제 문을 닫았습니다. 이 팬데믹 말고는 절대 문을 닫지 않았었던 이 상하이 디즈니랜드까지 13호 태풍 버빙카의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42m의 강력한 위력 앞에서 팬데믹 이후에 결국 또다시 문을 닫게 된 것인데요. 이번 13호 태풍 버빙카로 인하여 무려 5만 6천 명이 넘는 구조대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13호 태풍 버빙카는 시기적으로 중추절 추석에 찾아온 경우입니다. 중국은 한국과 같은 시기인 이 중추절 추석 연휴를 보냅니다. 중국 내 댓글들을 살펴보니까 이번 그 13호 태풍 버빙카의 상륙에 대해서, 중국 상하이 상륙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강력한 것 같진 않은데 뭐 세지 않아? 뭐 이런 댓글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분들이 올린 영상들 속에 태풍의 위력을 보면은 그리 약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상하이 사람들의 이 댓글들은 대부분 13호 태풍 버빙카가 뭐 그렇게 뭐 방송에 나온 뉴스에 나온 것만큼 강하지 않아, 생각 밖으로 약해 보여, 이런 말들이 좀 많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14호 태풍 플라산도 곧 중국 상하이 혹은 그 인근 지역을 또다시 상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측들을 이 윈드의 슈퍼모델들이 예측하고 있는데요. 만약 슈퍼모델들의 예측대로 정말로 14호 태풍 플라산까지 곧이어서 중국 상하이나 그 인근 지역을, 이 저장성을 상륙하게 된다면 이미 13호 태풍 버빙카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강풍과 폭우는 토양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산사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13호 태풍 버빙카로 이미 많이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14호 태풍 플라산이 또 온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폭우를 몰고 올 텐데요. 그럼 당연히 홍수나 침수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겠죠. 또한 지반이 약화되면서 도로와 도시 기반 시설이 파괴될 가능성, 특히 싱크홀이나 포트홀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경우 상하이나 그 인근 도시 지역의 교통 마비 상태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말입니다. 폭우로 인해서 위생 문제도 악화될 수가 있고 아직 덥습니다. 물에 오염된 이 도로와 거주 지역에서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29호 열대저압부가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발생해서 하필 또다시 베트남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오스 인근 내륙까지 진출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열대저기압 혹은 태풍으로 발달할 경우엔 15호 태풍 쏠리기 되는 건데요. 얼마 전에도 11호 태풍 야기가 베트남 북부 지역을 뭐 그야말로 초토화를 시켜서 홍수와 산사태, 교량 붕괴, 60여 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실종됐는데요. 이런데 이번에는 열대저압부 혹은 태풍이 또다시 베트남을 이번에는 중부 지역, 다낭 인근 지역을 상륙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이제 미국 해양대기청의 예측인데요.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를 살펴보면 9월 20일 금요일 오전 6시경에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1000헥토파스칼의 매우 큰 저기압의 구름대가 보인다는 겁니다. 9월 22일, 그러니까 이틀 뒤죠. 일요일 저녁 무렵에는 991헥토파스칼의 16호 태풍 시마론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 위치는 대만을 강타하는 모습이지만, 문제는 그 범위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아우터 레인버즈로 나선형 모양의 그 형태의 크게 남중국해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남부 지역, 동해, 일본, 뭐 동해 지역까지 길게 구름띠가 형성된 모습입니다. 특히 남부 지역, 한국의 남부 지역에도 비구름대가 보인다는 것이 참 문제인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아우터 레인버즈, 결국에는 이 외곽 비구름대에 의해서 한국도 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시 조금만 더 윈디에 그 미국 해양대기청을 살펴보면 이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생긴 이 저기압이 스티어링 플로우에 의해서 북서쪽 대만과 중국 중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상층 대기의 흐름이 태풍으로 발달한 16호 태풍 시마론의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6호 태풍 시마론의 중심부에서는 수증기의 응결로 인한 레이턴트 힛 릴리스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보이며, 이로 인해서 태풍이 더욱 강력해지는 모습입니다. 16호 태풍 시마로는 대만과 이 중국의 중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거기에 계속 좀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두 개의 저기압으로 나뉘고, 나머지 하나의 그 상부의 저기압은 일본 쪽으로 올라가고, 밑에 있는 저기압은 베트남에서 사라지는 걸로 보이지만, 그렇지만 이 아우터 레인벤저에 의해서 그 외곽 비구름대가 남중국해에서부터 이 대한민국 동해안까지 확 확장이 되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